최악의 맛은 비덴트를 일단 선정했는데 비덴트가 이제 안 좋다라는 개념으로 선정한 건 아니고 변동성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덴트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가상화폐입니다. 비덴트는 가상화폐 관련주로 거의 뭐 등식, 등호처럼 지금 설정이 돼 있어요. 우리 기술 투자나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죠.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요. 빗썸이 그 강남 테헤란로에 2천억대 신사업 부지를 가계약했어요. 2천억대 신사업 부지. 그러니까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을까.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실제로 지금 젊으신 층 중에 가상화폐 매매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너무 커요. 그리고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거래량도 굉장히 터지고 입출금 계속 할수록 네, 수수료 수익은 다 가져가는, 거래소가 가져가는 그런 구조죠. 빗썸, 업비트, 뭐 코빗 네, 이런 주요 거래소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향상이 됐고 돈 벌어서 이제 건물도 사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빗썸의 최대 주주가 비덴트니까 비덴트도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도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가상화폐에서 그 경고등이 약간 하나 커졌죠.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변동성이 커졌어요. 그죠? 비트코인이 얼마 전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급락을 한번 쫙 했습니다. 밑꼬리를 달고 또 쫙 올라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 밸류적인 부담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비덴트를 비롯한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도 네, 굉장히 커지는 출렁출렁하는 네,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예요. 결국 가상화폐도 주식시장과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주식시장 올라갔으니까 가상화폐 올라오고 가상화폐 떨어지고 주식시장 떨어지고 일치한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비슷하게 간다는 거예요. 시장이 상승 추세로 계속 가면 가상화폐도 상승 추세를 어쨌든 그릴 것이고 시장이 하락 추세를 보인다면 가상화폐도 하락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제 생각에는 높아요. 동행하는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시간차를 두더라도.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전망과 가상화폐에 대한 전망은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봐요. 저는 시장 자체가 지금은 뭐 저점을 깨고 내려가기도 어렵고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도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가상화폐 가격 역시도 여기서 변동성은 크더라도 방향성을 주기는 쉽지 않다라는 관점. 그걸 또 비덴트에도 연결을 시키면 비덴트를 여기서 매수해서 먹을 거는 제가 볼 때는 많지 않다라고 네,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주식시장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비덴트를 매수하셔도 되겠지만 지금은 당장 매수할 만큼 매력적인 위치는 네, 제가 볼 때는 좀 아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은 있어요. 다만 이제 비덴트 자체적인 모멘텀은 있죠.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 관련된 신사업 진출이 본격화됩니다. 여러 핫한 기업과도 손을 많이 잡고 있어요. 위메이드, 네, 초록빛 미디어 네, 이런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뭔가 제대로 된 메타버스 NFT 플랫폼 콘텐츠 만들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먹힌다면 전고점을 한 번 더 뚫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이제 기대감이지 이 부분이 어떻게 눈으로 가시화되고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되고 네, 아직은 너무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은 결국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가격의 전망에 따라서 이 종목을 전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위치에서는 가상화폐가 방향성을 갖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지금 위치에서 딱 매수하기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변동성에 주의하자라고 비덴트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최고의 맛과 최악의 맛 오늘은 미스터블루와 비덴트 두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